어제 플스5의 시연으로 콘솔 양옆에 패널 케이스가 아무런 도구 없이 쉽게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플스4와 비교를 하자면 플스4는 사용자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덮개의 왼쪽 부분만 쉽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려면 오른쪽 측면 케이스를 제거하기 위해 하드디스크 쪽에 장착된 나사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플스4 슬림과 프로에서는 이것이 변경되어 사용자가 케이스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플스5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플스3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나사 하나만 제거하면 쉽게 케이스가 벗겨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플스5에 비교하면 훨씬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콘솔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더욱 힘든 일이겠죠. 플스5는 NVMe SSD 자리가 있는 상단, 그러니까 왼쪽 케이스 뿐만 아니라 콘솔의 하단, 그러니까 오른쪽 케이스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플스5의 분해 시연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양쪽 케이스를 모두 빼내려면 약간의 압력이 필요하지만 이 케이스는 오로지 본체에 나 있는 홈과 케이스의 볼록 나온 부분의 결합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에서 보듯 케이스가 살짝 구부러지는 것을 봐서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연한 케이스가 케이스를 제거하고 조립하는데 더 쉽게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전 콘솔보다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케이스는 사용자에게 개인 취향에 맞게 커스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플스5의 크기나 디자인 이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플스5의 색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색과 검은색의 패턴을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소니가 플스2 이후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고전적인 검은색을 좋아할 것입니다. 플스1을 제외한 모든 플스는 검은색이 기본 색상이었습니다. 플스의 전통 색상인 만큼 왜 사람들이 검은색 플스5를 선호하는지도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콘솔이 나오자마자 꼭 사야 하지만 검은색 플스5를 사고 싶은 사람들도 나중에 쉽게 콘솔의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전 콘솔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색상은 검은색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고 많은 케이스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 색상 혹은 여러 디자인이 섞인 마치 여러분의 스마트폰 케이스처럼요. 이런 탈부착 케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이런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커스텀 제품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물론 콘솔 아닌 케이스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큰 비용 없이, 그러니까 새로운 콘솔을 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만의 케이스를 저렴한 가격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저는 스파이더맨 케이스가 당기는군요. 게임 뉴스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은 자신의 얼굴이니 깨끗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체크.